12번.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라. 어. 아니, 그렇다고. A부터 C까지 길이 구하래. 이것도 봐봐. 요 삼각, 이거 아까 그 문제 풀었던 거 아니야? 똑같네. 똑같은 거다. 똑같은 거. 이거 하나만 더 추가된 것 뿐이야. 이거 하나. 볼게요.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보면 된다, 안 된다? 이거 보지 마. 알겠지? 그 작은 거랑 큰 거 보는 게 낫겠지. 그 시야가 딱 갖춰지면 좋은 거야. 괜찮은 거. 이거 작은 거랑 큰 거랑 딱 보고. 그리고 한 줄 중요한 거. DB, 삼각형 DB, C라고 갔으면. 1:2죠. 그죠? 그럼 얘도 뭘로 가면 돼? AC? 1:2로 갔으니까 CB, A로 가면 됩니다. 닮았죠? 무슨 닮음? SAS? 닮음이 되겠죠. 이해가 안 가. 문제가 이해 갔어? 네. 그럼 봅시다. 여기 ABC 삼각형에서 BC 길이를 줬네. BC 길이. DC 길이 줬나 안 줬지? 그럼 AB 길이 가야 되겠네. AB 길이. AB 길이가 몇 센치야? 12cm냐? 이거 DB 길이는 몇 센치야? 3cm냐? 이거 맞아, 진짜? 나 제대로 썼냐? DBC. 1, 2. BAC로 갔어? 나 뭘 쓴 거지? CBA로 와요. CBA가 A로 간 거지? 아,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네. 이거 CG, C. BA가 몇 센치? 12cm. 그럼 여기 BC 길이 봐야 되지? BC 길이 6cm죠. 단비가 뜨면 1:2가 나오겠지. 응시나 됐냐? 1:2죠.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, 어이씨. 이걸 얘기하는 거지, 이걸. 이거. 얘도 이걸로 가야 되잖아. D부터 C까지 길이, 그 다음에 C부터 A까지 길인데 CD랑 AC랑 더했을 때 15cm잖아. 얘네 둘이 합쳐서 15cm라는 거야. 그 15cm를 몇 대 몇으로 지금 비례배분 하고 있는 거야? 1:2. 그렇지, 1:2로 비례배분 하고 있는 거죠. 그 중에서 AC 길이 물어봤으니까 AC 길이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. 이해가 안 가? 이해 갔어?